안녕하세요. 백원장 뷰티샵이에요. 첫 영상이라 많이 부족하지만 이쁘게 봐주세요. 제 유튜브는 속눈썹 연장을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올릴 건데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마이크로 면봉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이거는 속눈썹 연장 제거를 하거나 전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가모의 글루 강화제를 바를 때 사용하는 역할입니다. 다음 속눈썹 판인데요. 이거는 모양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평평한 걸 주로 사용을 하고 이 속눈썹을 여기에 떼어서 붙여서 사용하는 용도입니다. 그리고 핀셋인데요. 핀셋은 오른손 핀셋이랑 왼손 핀셋이 있는데 보통 왼손에는 일자 핀셋을 가르기용으로 사용을 하고 오른손은 가무를 떼어내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 저는 앞쪽이 조금 좁은 핀셋을 클래식 연장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핀셋 같은 경우는 러시안 볼륨을 만들어서 사용할 때 쓰고 있어요. 보통 속눈썹 연장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기역자로 된 핀셋을 세팅해 놓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일단 가모인데요. 보통 90, 11mm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0.15 두께에 90, 11mm가 믹스되어 있는 속눈썹이에요. 색깔은 다크 브라운이고요. 이거 한 통만 있어도 충분히 디자인 연습이라든지 가모 떼는 연습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리고 컬은 알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가짜 속눈썹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모근 보호하는 법과 글루 양 조절, 그리고 각도, 왼손 핀셋으로 가르기 등을 연습하려고 준비를 해보았는데 저는 이걸 두 통을 구매를 했거든요. 아마 여기에 속눈썹을 붙이는 걸 많이 보실 거예요. 제 영상을 보시면. 이거는 리무버인데요. 리무버는 겔 형태랑 크림 형태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겔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어요. 이거는 전처리제인데 사람 속눈썹에 발라서 사용하는 용도고요. 단백질 제거용으로 쓰이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대용량을 구매를 해서 이렇게 공병에 나눠서 담아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속눈썹 연장 전용 글루 강화제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사람한테 쓰는 건 아니고 여기가 속눈썹에 발라서 사용하는 용도입니다. 속눈썹 테이프인데요. 이거는 밑 속눈썹을 잡아주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3M 테이프라고 하는데 보통 이 테이프를 많이 사용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부풀이 많이 올라오고 해서 이 기반 테이프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부풀이 없어서 정말 좋더라고요. 다음 이거는 옥돌인데요. 글루를 짜서 사용하는 용도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테이프를 미리 붙여놓고 여기에 글루를 짜서 쓴 다음에 테이프를 버리는 용도로 해서 깔끔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메이크업 퍼프인데요. 여기에 이제 가모를 한 가닥씩 떼어서 붙이거나 러시안 볼륨 연습을 할 때 사용을 하려고 이것도 구매를 해보았는데 이거는 다이소에 가면은 엄청 대용량으로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이거는 초보자용 글루인데 굳는 속도가 한 3, 4초 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초보자용 글루로는 이게 저는 제일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샵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시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이거는 땅콩 브러쉬인데 저 같은 경우는 고객님들이 오시면 하나씩 그냥 무료로 필요할 때 드리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가르기를 하다가 속눈썹이 안 보인다 하실 때 이걸로 살짝 빗어서 정리를 해주면 또 속눈썹이 더 잘 보이기도 하고, 그다음 속눈썹을 다 붙이고 마무리할 때 이걸로 빗어주면서 정리를 하는 용도입니다. 일단 가위 같은 경우는 이제 테이프, 3M 테이프를 자를 때나 아니면 저는 아이패치를 잘라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패치 자르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속눈썹 연장에 필요한 재료를 소개를 해보았는데,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